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엠버 보조무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캐릭터를 다 돌려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있거든요. 아, 참고로 6위에 벌써 블랙큐브 한 세트하고 아 블랙큐브 5개하고 레드큐브 한 세트 정도 들어갔답니다. 벌써 일단은 유니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좀 필요한가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유니크 보내야겠지. 아, 맞지요? 운으로? 굿. 일단은 요것도 에픽도 보내줘야 되고. 자, 일단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캐릭터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월 있나요 혹시? 은월에 큐브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은월하고 팬텀하고 같잖아. 그죠? 똑같은 영웅이니까. 그럼 팬텀에 들어가 보면 알겠대. 아, 여기 블랙큐브 하나하고 있네요. 요걸 돌려보겠습니다. 짠! 짠! 공크방 아래를 클릭하고 짠! 아, 보공이 나오는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도방대기로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레큐 던집시다. 이렇게 에디셔널 큐브는 없고. 아, 여기도 돈 있네. 나이트워커 랑 플레임 위자드랑 같은 거지. 둘둘둘 약간 둘둘도 세트네. 일단은 여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키브 30개가 있으니까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안에는 와야 어떻게 아까 거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갑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잠시만요. 아르카나를 가보겠습니다. 아, 채널을 바꾸자고요. 20세로 한번 가볼까요? 아, 벌써 거의 다 썼네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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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잔! 아, 보금 크리 크리드. 아, 벌써 30개 썼네. 공방 올스탯이네. 콩 보공이네. 아, 이거 레전드를 못 올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에픽 안 간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잠깐만. 약 블랙큐브만 따지면 몇 세트 쓴 거지? 6세트, 7세트. 7세트면 얼마 정도 하죠? 아니, 20억 쓴 건가? 2만 원이니까. 7에 14. 맞나? 얼마 정도 쓴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아, 21억 정도? 아, 그거, 그 정도입니까? 저게 45억이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직 결과 안 나왔어. 아니, 이거 할 바에 이걸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데미지 18%? 아, 999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벌써 다 쓴 것 같은데? 아, 8개 남았네. 아, 다음 맵을 한번 가볼까요? 다음 하이 버전이 어디지? 레일루인가? 공방. 아, 아, 보공이다. 보공 공격력이다. 보공공 나오면은 유니크해서 그냥 써야겠지. 아, 근데 확실히 보조무기라서 보공이 하나 더 나온다는 게 크긴 하네. 단단하고. 에디셔널 큐보단 두 세트만 좀 해보고. 블랙 큐보도 두 세트만 좀 사보고. 이번 안에 가야 되나요? 아직 아닌가? 아직 여유 있나? 아직 기회 있나요? 이, 아님 이제 끝났나요? 요번 안에 가야 되나요? 아, 망했습니다, 이거. 아, 큰일 났습니다. 에픽 저주 걸렸습니다, 지금 이거. 세 세트 넘었습니다. 아,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저주 어떻게 푸냐. 아, 저번에도 에픽 안 가가지고 180개 샀단 말입니다. 180개 샀단 말이지요. 에픽이 안 가가지고 180개를 썼단 말이지. 샀어야 됐다. 안 이랬네. 안 이랬어. 아니,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공뎀덱 일단 이걸 써야 되잖아. 공뎀덱이라 애매한가. 그냥 이거 키고 사냐 갈까요? 아, 너무 아쉽나요? 이거 좀 애매한가요? 아, 모르겠다. 일단 생각해보고 에픽을 좀 사와보지. 에디션 봐. 아니야,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갑자기 하나만 썼는데 갑자기 옵션하고 다 나올지도 모르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 에픽 보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에픽 어떻게 보내냐. 에픽 어떻게 보내지. 이거 에픽 어떻게 보내냐. 어, 나왔다. 한 3세트 썼죠. 원래 돌린 게 있으니까. 몇 개 남았어.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애매하다. 아, 이거 레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옵션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래도 유니크에서 쓸 거면은 세 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쉽지 않고. 여로를 한번 가봐야 돼. 지금이요? 불큐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안 쓰여봤어. 많이 썼어.
많이 썼어. 아 모르겠다. 애들 돌리자 이거. 어, 아 이거 어차피 못 깨겠네. 무섭다 이거 무서워. 와 40만원 있었죠. 15만원 썼죠. 15만원에다가 원래 있던 거 약 15 플러스 30 30만원 넘게 썼네. 난 대강 어림잡아도 30만원은 쓴 거 같은데. 그죠? 30만원 메이포로 30만원이면 현금의 값어치가 현재 어떻게 되죠? 메이포로 30만원 50억? 아! 저 개선해봤습니까? 누가 직접 하라고 했나요? 저한테 샀어야지요. 샀어야지. 누가 저한테 저러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 씨. 무조건 마이너스네 이제부터. 결과론적으로 뭐냐, 옵션이 안 떴다는 것도 결과론적이지만 너무 아깝다. 뭔 소리입니까? 다 직접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다음 맵으로 한번 넘어가. 일단 두 개만 쓸까? 짜잔. 아 여기서 에디큐브도 한번 가자. 아 쉽지 않네. 헤이브롬? 아니 이걸 못 찾아. 아 마력 크리. 아 공격 크리였으면 그냥 샀을 것 같은데. 마력 크리는 좀 그렇지 않다. 아 롱롱럭이 맞다. 일단 왔어. 일단 보냈어. 아직 모른다. 왔어. 일단 왔어. 아하 다 썼군. 다 썼어. 블랙큐브? 아 블랙큐브 던지기 너무 아깝지 않나? 아 모르겠다. 돌려보자. 아니다 일단은 옵션을 좀 돌려보고 그냥 느낌 있다 싶으면은 그걸 멈춰놓고 해야 되겠다. 40만원 다 썼네. 40만원 다 썼어. 40만원 다 썼네. 다음 맵으로 가볼까? 그 다음, 야, 영진가?
AD는 어떡하냐. 답도 안 나오네. 초감 몇 개 썼냐? 어우, 90개 썼어? 꽤 썼나. 80개 썼구나. 뭔가 66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원하는 거요? 아, 000 나왔으면 좋겠어. 000이 제일 날 것 같은데. 어렵겠지요? 아, 이거 보대 공은 안 돼. 그럴 거면 안 돌렸지. 뭐라도 세 줄이 나오던 거나. 안 되겠다. 잠깐만, 잠깐 쉬어봐. 아니, 이거는 에디셔널은 어떡하냐? 에디셔널이 답도 없네, 이거 어떡하냐? 아, 반갑습니다. 아, 에디셔널이 답이 없네. 아, 한 개 고맙습니다. 오, 유닉. 이기세 몰아서? 아, 그건 안 되는군요. 다음. 다음 맵을 가자. 헤이븐을 왔어. 헤이븐 다음은 어디야? 끝나지 않은 비극에서. 아, 뭐 안 가지는군요. 다음 맵 어디로 가냐? 저 갈 수 있는 데 없나요? 아니, 근데 엠버 시작하려면 아직 말레 5렙이나 더 해야 되는데. 루타비스가 여기 있군요. 루타비스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쌍레전들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HP도 줄. 아, 6만원밖에 없다. 매수 쓰기 싫은데. 어떡하냐. 40만원. 50만원 쓴 거 아니야? 아니네. 한 60 되겠네. 결과적으로. 있는 거 다 쓰면. 근데 안 나오고 있지? 아, 아깝다. 공격력 복원 크리. 엠보가 크리가 높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렇게 나올 거면은 저거 안 썼을 것 같은데. 아, 블랙캡보다 좀 던져볼까? 아, 애매하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크리 확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 맞아. 적었을 거면은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네. 아, 적었을 거면은 차라리 사는 게 나았겠지. 존재산인데 이제. 와, 나 메포를 갑자기 이렇게 막 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왜 큐브가 하고 싶어졌을까요? 40만원을 박았네. 50만원 넘은 거지? 40.
아, 방공크 마마공 힘공? 힘보보 피격 피격 보공 어. 아! 의미 없죠. 공격력 공격력 보공이었 공격력 데미지 보공이었으면 생각해봤을 것 같아. 아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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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공공 보공이었으면 공격력 데미지 보공이었으면 썼을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사냥할 거면은 공격력을 써야지. 아, 일단 에디 좀만 돌려보고 생각 좀 해보자. 어차피 에디도 뭐라도 띄워야 되거든. 어, 오 마이 갓! 상레전드리 상레전드릭을 와버렸구만. 아 이제 옵션과의 싸움인가. 장교부를 쌍레전을 만들었군. 장교부를 쌍레전을 만들었어. 현재까지의 전적 Not bad. 나쁘지 않다. 옵션과의 싸움이다. 나쁘지 않아. 투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옵션만 어떻게 좀 하면 되나. 요게 문제거든. 옵션과의 싸움이네 이제.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일단 상레전 왔단 말이야. 옵션 띄우고 생각해보자. 아 나 진짜 메포 쓰기 싫은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요거 안에만 해결해보자. 60만원인가 이러면 맞나요? 일단 어쩌든 결과는 내야 돼. 어? 왜 헤이븐으로 왔죠? 헤이븐에서 하라는 건가? 아니 공세줄 나오면 어떡하냐? 설마 공세줄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공세줄 나오면 어떡하냐? 공공공 나오면 어떡하지?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공공공 나오면은. 아 내가 끼고 싶진 않은데. 공공공 끼고 싶진 않은데. 아 공공공 쓰고 싶지 않은데. 아 고민의 각이구나. 야 사냥용으로 공댐도 나쁘지 않지. 굳이 내가 엠블렘이었으면 그냥 썼을 것 같은데. 아 고민을 좀 해보자. 아 밑잠도 고민되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공구포에 데미지 9%면 엄청 좋게 나온 거야. 왠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데미지 6%에 공격 아 데미지 9%에 공격 6%도 쏘는 사람이거든. 아 이거 팔고 새로 만들면 안 되나? 얼마 안 팔리겠지 근데. 아 근데 쓴 비용이 있으니까. 아 사 메포 50만 60만 한 60만은 쓰지 않았나? 메포로 60만 원 몇프로 60만원 채우려면은 79, 78에 56. 80억은 돼야 뿌릴 것 같은데. 고민되네. 고민돼. 아주 고민돼. 아 개고민되네. 21% 띄우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교부이란 말이지. 한번 고학을 한번 써볼까요? 사는 사람이 있나? 고학을? 아 저 이거 되게 쓰는 거 아까웠는데 고학을 한번 써볼까? 그럴까?
저 고화성 확성기였던데. 확성기. 아이템 확성기. 아 이거 제가 팔려면은 아 그래도 90억 안 살 것 같은데. 정말 사고 싶은 사람 아니면 안 살 것 같은데. 아 90억 너무 비싸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 너무 비싸.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포가 지금 얼마죠?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단 말이지. 아 여기 아니잖아. 6,800원 주다? 6,800원 줬었지. 아니야 7,000원 계산하자. 아마 내가 더 아닌데도 더 조금 받았을 텐데. 내가 7,000원 계산하고 60억 정도 쓰지 않았나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17자시 100억 팝니다. 기다립니다. 그를 이유. 맞나요 이 멘트? 자시. 아 100억 솔직히 개비싸요. 전 죽어도 안 살 것 같아. 죽어도 안 살 것 같아. 100억이 안 사지. 근데 혹시 살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나는 안 살 것 같아. 나는 한 60억 정도. 근데 이거는 교불이다 보니까는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 100억 팝니다. 그를 기다립니다. 그를 이유. 사봐. 100억 팝니다. 그를 기다립니다. 100억 팝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리요. 아확 써본지가 언제냐. 진짜 옛날에 한번 써보고 안했던 것 같은데. 아, 좀 애매해, 솔직히 말해서. 아, 되게 애매하네. 채팅창 볼 필요 없습니다. 긴 말 안 옵니다. 네네. 긴 말 안 와요. 긴 말 안 오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합니다. 아 안되겠다. 결국에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킵을 해놓고 킵을 하고 일단은 캐릭터를 봐. 이거 플레임 위자드를 레벨업 시키고 있을까요? 급한 거 아니거든 어차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달라지는 건 없거든. 그죠? 괜찮지요 괜찮지요. 지금 올려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어차피 급한 거 없거든? 그냥 갑자기 큐브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때 생각해보자. 그게 나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와 이거는 뭐 이탈이 다 떴네. 다 떴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
보조무기 좋은 거 많은 거 보소. 대구학으로 다시 떨궜네. 아, 일리움 쌍레전더리 옵션인데? 아, 장교불의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지? 장교불 보조무기가 뭐가 있죠? 엠버 말고? 보조무기 팔 수 있는 직업 중에? 좀 팔린 거 예시를 좀 볼 수 없나? 메카니 어 이거는 캡틴이야. 어 컨트롤러 누구 거예요? 제논. 제논이 있었군요. 팔리는 대강 예시를 좀 보고 싶은데. 루인포스 실드 기본이 11억이네 10억 정도 생각하고. 어! 아니 이게 200억이었는데요 공공 데미라 그런가? 이게 65억이었는데? 야 이거 좀 고민 좀 해볼만 하겠다. 예? 갑자기 위점 노옵션 가격으로 50억 받은 건가요? 아 옛날에 비쌌나?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노자 가격이 비쌀 수도. 아 옛날엔 20억이었군요. 아... 멋지는 고민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건 120억이다. 장교불이라 비싼거죠. 아니야 아니야 100억만 팔아도 만족할 것 같아요. 야 내 만족도로 가자. 100억으로 하자. 100억만 해놓자. 오케이. 내가 60만원 썼지. 아 그럼 또 100억이면 번전치기네.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111억이야. 아쉬울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킵해놓고 플레임 위자드 만렙을 찍고 나서 결과를 보자고. 안 팔리면 그냥 내가 끼자. 이렇게 할까요? 111억이 해놓고 안 팔리면은 마무리지. 내가 끼는 걸로 하자. 맥스는 100억까지만 딱 생각하고 일단 111억이 올려놓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끝. 감사합니다.